1, 공중보건학 총론 이론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공중보건학 총론은 크게 이제 공중보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개념들이 들어가고 건강 질병에 대한 것들이 들어갈 거예요. 두 가지 챕터로 나뉘어져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공중보건학의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 여러분들 그 이제 박스 안에 보면 관련된 법규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보건의료 기본법 같은 것들이 2000년에 제정이 돼서 공중보건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법규들이 되겠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당연히 공중보건학이라는 게 뭐냐, 그 정의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공중보건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발전 과정에서 최근에 와서 강조되는 1차 보건의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WHO,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내용들을 중요하게 볼 거예요. 먼저 공중보건학의 정의가 나오는데 윈슬로우의 정의가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은 매년 한 문제는 출제가 돼요. 여러 지역에서 매년 한두 문제씩 꼭 반드시 출제가 되는 게 이 공중보건의 정의예요. 별로 어렵지도 않은 내용이죠. 공중보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했겠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정의로 보는 것은 윈슬로우의 정의를 기본으로 보고 있어요. 자, 윈슬로우라는 학자는 1920년에 예일대학 교수였고요. 1920년에 공중보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공중보건학이란 누가 노력을 한다? 지역사회가 노력을 해요. 조직적인 지역사회가 노력을 해서 첫 번째 질병을 예방하고, 두 번째 수명을 연장시키고, 세 번째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자 과학이다라고 공중보건학에 대해서 정의를 해요. 자, 그래서 다음 중 공중보건학의 목적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은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 이 세 가지가 공중보건학의 목적이 되는 거고요. 누가 노력을 한다? 지역사회가 노력을 해요. 지역사회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 자, 환경위생관리, 전염병관리, 개인위생에 대한 보건교육, 의료간호서비스 조직화인데 그냥 의료간호서비스가 아니라 어떤 조기 발견이나 예방적 치료를 위한 의료간호서비스 조직화, 그리고 사회제도 발전, 어떤 사회제도냐?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적합한 생활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제도 발전의 발전이라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세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이며 과학이 바로 공중보건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 정의 안에서만 주구장창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WHO에서도 공중보건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내용을 보시면 윈슬로우의 정의와 똑같아요. 환경위생 개선, 전염병 예방, 위생교육, 의료 간호 업무의 조직화,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사회 기구 발전, 이게 뭐였어요? 조직적인 지역사회가 해야 되는 노력이었고, 자, 이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행하는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서 뭐를 추구한다.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 인간적 능률 증진이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 건강 증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꾀하는 과학이자 기술이 공중보건이다라고 마찬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미국 의학원에서의 정의도 보시면은 국민 공중보건학이란 뭐다? 국민이 건강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누가? 사회의 집단적 노력이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사회 주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역사회 조직이 집단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죠. 자, 공중보건학의 범위를 보면은 크게 환경보건 분야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보건관리 분야가 있고 질병관리 분야가 있고 사회복지 관련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보건과 관련된 것들에 포함이 되는 게 환경위생, 그리고 식품위생이 여기 들어가요. 그 다음에 환경오염에 대한 것들, 환경보전 공해, 산업보건, 산업환경이 환경보건 분야로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이걸 다 쪼개서 식품위생 따로, 산업보건 따로 보고 있지만 환경보건이라는 과목을 보면은 환경보건학 책에는 이렇게 환경위생, 식품위생, 산업보건, 환경오염이 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보건 관리적인 분야로 들어가는 게 행정, 그다음에 보건 영양, 인구 보건, 모자 보건, 가족 보건, 노인 보건, 학교 보건, 보건 교육, 보건 통계, 그리고 뭐 정신 보건 같은 것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파트 2에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보건 관리에 해당이 되고 그중에서 보건 통계만 제가 역학이랑 따로 분리해서 넣어 놓고 있는 거죠. 질병 관리로 들어가면 역학, 전염병 관리, 질병에 대한 것들만 들어가요. 사회 복지 관련 분야는 지역 사회 보건이라는 또 분야가 있고요.
자, 공중보건의 활동들 보시면은 공중보건 활동은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그 다음에 보건 행태, 동기조성, 사람들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할지에 대한 동기부여, 환경재회, 이렇게 넓은 영역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공중보건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질병, 신체장애, 사망 예방을 위한 그러한 관리 활동이고, 포괄보건의료와 관련된 활동이라는 것은 질병 예방, 즉 건강 증진, 질병 치료, 재활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라는 거. 생존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분석한다라는 건 보건 통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뭐 출생률, 사망률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들. 그리고 교육이나 개인 건강, 지역 사회 보건과 관련된 동기도 조성하고 포괄적인 보건 사업도 계획하고 평가하고 과학적, 기술적, 행정적 연구도 공중보건 활동에 다 포함이 되어야 한다. 공중보건과 굉장히 비슷한 학문들이 많은데, 뭐, 공중보건 또는 공중위생학이라는 학문이 있고요. 예방의학이라고 하면은 공중보건과 굉장히 밀접한데 의학이 베이스예요. 그래서 의학, 임상의학과 공중보건을 합쳐놓은 게 예방의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방의학은 공중보건처럼 접근은 하되 질병 예방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시험을 볼 때 이제 의대에서 한 과목으로 들어가는 게 예방의학이라는 과목이고요. 실제 예방의학과 공중보건이 많이 겹치다 보니까 그 의대 교재 예방의학에서 특히 보건연구사 같은 경우는 보건학 시험 문제의 대부분이 예방의학 교재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지역사회 보건 학 또는 지역사회의학, 그래서 지역사회를 단위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의료를 제공하고 연구를 하고 하는 학문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 건강과 관련된 것들을 사회적 요인으로 규명하는 거예요. 사회적 특성, 경제적 요인, 교육 수준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는 거고, 건설의학은 막 집 짓고 그런 건설이 아니라 조금 더 건설적인 목표, 그래서 최고 수준을 최고 수준의 건강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관리 방법을 건설의학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공중보건, 예방의학, 임상의학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요 비교표를 잠시 보면은 그 임상의학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환자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임상의학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예방의학과 공중보건, 예방의학은 조금 더 개인, 가족,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들어가고요. 공중보건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가족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인구, 집단,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요. 하지만 세 가지 다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수명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거고, 조금 더 단기적인 목표로 봤을 때 임상의학은 환자의 건강을 회복하고 고통을 경감시키고 장애 방지, 재활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목표가 되는 거고요. 예방의학이랑 공중보건은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 질병 예방하는데 좀 더 구체적 목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요 표가 조금 개정하면서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아니고 요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방의학이랑 공중보건학의 목표는 똑같고 임상의학은 치료, 고통 경감 요쪽에 좀 더 포커싱이 있다라는 거고, 인력을 보면은 임상의학은 당연히 의사가 주요 인력, 전문 인력이겠고, 예방의학 같은 경우는 예방의학자, 예방의학 전문의, 임상의사가 다 포함이 되고요. 자, 공중보건은 보건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시술 장소, 임상의학은 당연히 병원,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겠고요. 예방의학은 의료기관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공중보건학은 지역사회 안에서 보통 사업이 이루어지겠죠. 임상의학의 바탕 학문은 당연히 기초 임상의학이겠고, 예방의학은 그 의학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통계학, 역학, 행정관리가 들어가요. 공중보건학은 예방의학에 있는 것들을 베이스로 두면서 거기에 인문학이라든가 사회과학이라든가 자연과학 같은 것들까지 다 포함을 시키고 있는 학문이 되는 거죠. 뭐 진단도구는 의료기관에서, 임상의학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기 위한 다양한 검사들이 다 포함이 될 거고요. 예방의학 같은 경우는 역학적인 연구 방법,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그거 통계학으로 연구를 통해서 질병의 원인, 위험 요인이 뭔지를 주로 규명하는 것으로 하고 결국은 그 규명한 것들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거죠. 자, 공중보건학은 예방의학과 마찬가지로 역학 연구 방법, 통계학을 통해서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그거를 개인 개인이 아니라 인구 집단 수준으로 지역사회를 진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사회의 의료 수요, 얼마나 뭐 질병의 유병률이 높고 발생률이 높은지, 요구도가 높은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지역사회를 파악하게 돼요. 자, 처방 어떻게 대처하느냐? 임상의학은 당연히 투약, 수술, 상담, 재활 같은 것들이 들어가겠고요. 예방의학 같은 경우는 1, 2, 3차 예방 서비스라고 하는 예방의료 서비스라고 하는데, 1차 예방이라고 하면은 질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거, 2차 예방은 질병에 걸렸는데 아직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을 2차 예방이라고 하고요. 3차 예방은 질병에 걸렸다 회복된 사람들을 잘 재활 을 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3차 예방이에요. 공중보건학은 법을 제정하고 규제를 만들고 뭔가 의료 체계를 관리하고 보건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보건 사업을 통해서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어떤 처방을 하게 되죠. 이게 예방의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임상의학과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의 비교고요. 일반적으로 공중보건학 교재에서 예방의학과 공중보건을 구분을 할 때 예방의학을 좀 더 임상의학에 가깝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상충되는데 잠깐 보시면은 우선 궁극적인 목적은 같죠. 질병 예방하고 수명 연장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결국 이건 뭐예요? 우리 공중보건에서 정의에, 공중보건학의 정의에 나왔던 목표가 그대로 들어오는 건데, 예방의학은 주로 개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예방의학 은 질병을 예방하고 증진하는데 포커스를 두게 되고요. 공중보건은 지역사회 안에서 질병 발생, 불건강의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제거해서 인구 집단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게 좀 더 주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방의학에서는 책임 소재 자체를 어떤 공공조직이 아니라 개인 가족에 두고 있지만, 공중보건은 공공조직, 지역사회가 좀 더 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앞에서 여기에서는 공중보건에서 예방의학과 공중보건을 분류할 때 조금 더 의학에 가깝게 임상적 진단이나 진료 투약으로 보고 있는데, 공중보건이랑 비교할 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방의학과 임상의학을 비교를 다시 하게 되면은, 예방의학은 이런 임상적인 진단이나 치료 투약보다는 우리 앞에 나온 표 있죠. 표에서 얘기한 어떤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연구하는 역학적인 연구 방법, 그리고 예방 서비스, 처방이 주로 예방 서비스. 근데 예방 서비스에 진료와 투약이 포함이 되게 돼요. 왜냐하면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고 재활하는 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일부 포함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상충이 되지만 기본은 뭐로 보시는 게 더 좋냐면, 공중보건, 예방의학, 임상의학 비교한 표를 기본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적절하고, 공중보건 안에서는 이렇게 분류하기도 한다라는 것. 자, 공중보건 사업의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보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보건 사업이라고 하면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질병 예방하거나 수명 연장, 그러니까 앞에서 공중보건에서 나왔던 정의에서 제시된 목표들 있죠? 그 목적을 실현하는 활동을 보건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건 사업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크게 중앙정부, 우리나라에서 얘기를 한다면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보건사업도 있고요. 각 지역사회, 서울시에서 또는 우리 구에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보건사업도 있어요. 둘의 차이를 보면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코로나19 같은 거, 우리 지역끼리 관리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지역 간 전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감염병 관리처럼 한 지역 단위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들, 효율성이 없는 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자, 정부의 어떤 다양한 부처, 조직 간의 기술, 인력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면은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겠고요. 뭔가 일관성 있고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어떤 주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의 예산 지원 필요한 사업, 이럴 때 중앙정부가 주도하게 되고요. 자,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사업들은 주로 지역사회의 어떤 그 고유의 특성,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사업은 당연히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되겠죠. 지역사회 자체의 어떤 개발 사업과 연계하는 것들, 그리고 그 지역 안에서 좀 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지방정부가 주도하게 돼요. 자, 그 밖에 범세계적인 보건사업, 그래서 WHO가 국제보건기구가 추진하는 사업은 범세계적 보건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지역사회, 공중보건의 대상은 누구다? 지역사회 또는 지역사회 주민. 정말 별거 아니지만 시험 문제로 굉장히 자주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중보건의 대상은 그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 주민 또는 지역사회 개인이나 뭐 질병이 있는 사람이나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짓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WHO에서 제시한 공중보건의 3대 핵심 원칙이 제시되어 있는데, 자, 참여 형평 협동. 참여 형평 협동. 자, 우리 사지선다로 문제가 나와요. 얼마나 시험 문제로 내기 좋게 생겼어요. 그렇죠? 참여 형평 협동. 그래서 공중보건 사업을 할 때 있어서 세 가지 핵심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참여가 되어야 된다. 누가?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그 공중보건 사업에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형평이라는 거. 어떤 불평등을 극복하고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공중보건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자, 협동, 공중보건 사업을 할 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분야, 다양한 주체가 같이 협조해서 협동해서 협력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보건의 3대 핵심 원칙은 참여, 형평, 협동 세 가지라는 거. 자, 뒤에 가면은 나중에 건강 증진의 접근 전략 세 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세 가지 나오면 얘네들이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건강 증진 세 가지 3대 전략 나올 때 다시 한번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네 번째, 앤더슨이 제시한 공중보건 수단. 이건 뭐냐면 공중보건 사업을 할 때 이런 방법으로 들어가야 된다. 세 가지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되는데, 서비스에 의한 봉사 행정. 그래서 그냥 봉사 행정이라고도 하고요. 서비스에 의한 봉사 행정.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을 국가가 또는 지방 정부가 국민들에게 봉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봉사 행정이 있고요. 자, 법규에 의한 통제 행정. 보건 법규. 그래서 법을 제정을 해서 법을 이용해서 통제를 하는 거죠. 금연 구역을 정해놓고 금연하게 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교육에 의한 조장 행정이라고 해요. 보건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건강에 좋은 행동을 하도록 조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장 행정이라고도 하고, 여기 통제 행정, 조장 행정 또는 보건 교육이라고 하죠. 그래서 봉사행정, 보건교육, 보건법규, 보건교육 또는 봉사행정, 통제행정, 조장행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앤더슨이 제시한 공중보건 사업의 3대 요소를 살펴봤고요. 애시튼과 세이무어라는 학자들이 공중보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공중보건, 전 세계적으로 공중보건이라는 개념이 옛날 꽃날 막 고대기 중세기부터 공중보건이라는 개념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 공중보건은 누가 노력한다? 지역사회가 노력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 증진, 질병 예방, 건강 증진, 수명 연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라고 했는데, 옛날부터 국가가, 지역사회가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공중보건이라는 개념은 언제부터 대두되기 시작했냐면, 산업보건의 시기부터 공중보건이라는 개념이 1차 시기가 이제 1차 시기가 산업보건의 시기가 돼요. 이건 왜 그랬냐면은 1700년대, 1800년대 이제 유럽 그 영국이나 프랑스를 중심으로 산업혁명이 이루어졌죠. 자, 그러면서 각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소작농으로 지내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고 일거리가 있는 도시로 몰려들어서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환경은 굉장히 열악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로자들이 도시에서 살면서 너무 힘드니까 도시 외곽으로 빠지는데 다 모여 살다 보니까 환경이 너무 열악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들의 건강 문제가 안 좋아졌고, 그 당시에 일하던 뭐 어린아이들의 건강이 안 좋아졌고, 이 근로자들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게 그들의 건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공장이 계속 가동이 되고 뭔가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근로자들이 아프니까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나서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문제지? 왜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을까? 조사하고 확인하다 보니까 아, 환경이 너무 안 좋구나. 위생 상태가 너무 안 좋구나. 이걸 좀 국가 차원으로 개선을 해보자. 이렇게 접근을 시작하면서 산업 시기에 도시화로 인한 보건 문제를 국가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게 이제 산업보건의 시기로부터 공중보건이 시작이 된 거고요. 자, 2차 시기로 넘어가면 개인위생의 시기로 넘어가는데, 이제 1800년대 후반, 1870년대, 8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 어떤 과학기술이 막 발달하죠.
그래서 파스테르라는 학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다양한 질병의 원인균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원인균을 예방하기 위한 지금 예방접종, 예방백신을 개발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질병의 원인이 어떤 위생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원인균이 문제야, 이것만 예방하면 돼라고. 그래서 개인위생 예방접종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면서 어떤 인구 집단의 관리보다는 개인개인별 이런 감염병 원인균으로부터의 노출, 예방 이런 것들에 포커싱이 두면서 공중보건이 약간 등한시되고 오히려 개인 위생의 시기로 넘어가고 그 이후에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과학기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치료의학의 전성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공중보건은 간과해요. 왜냐하면 감염병을 이런 치료제, 백신으로 어느 정도 극복을 해 나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중보건학적 접근이 조금 등한시되다가 1970년대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만성질환, 감염병보다는 만성질환이 문제가 됐어요. 그럼 이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게 뭔가를 이제 다양하게 연구를 해봤더니 생활 습관이라든가 환경이나 보건, 그 국가의 보건 의료 체계 또는 뭐 유전적 요인 이런 것들이 주로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요. 그 시기가 이제 1970년대 이후 신공중보건의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공중보건이라는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뭔가 도입이 되고 발전이 되어 온 배경이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럼 신공중보건의 시기라고 했는데 신공중보건의 시기라는 건 뭐냐? 질병이 감염병에서 어떻게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공중보건학적 대책이 예전에 산업보건 그 산업혁명 그때는 그냥 위생 개선, 뭐 환경 위생 개선 요 정도 측면이었다라면은 이제 이 중요한 요인들, 만성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넘어가면서 신공중보건의 시대가 돼요. 그래서 신공중보건에서는 위생, 환경, 건강 증진,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어떤 예방 서비스 이런 것들을 모두 균형을 가지고 조기에 치료하고 재활하고 장기 요양 서비스 이런 것도 제공을 해서 결국 개인이나 사회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그런 포괄적 노력을 다 포함해서 신공중보건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신공중보건은 그래서 주요 테마가 결국은 건강 증진이에요. 신공중보건에서는. 자, 건강 증진과 관련돼서 1986년에 오타와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건강 증진 국제회의가 있었고 이 회의를 오타와 회의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오타와 헌장이 채택이 되면서 건강 증진을 공중보건 사업의 하나로 딱 두면 이렇게 하는 사업을 신공중보건 사업이다라고 해서 모든 국가들이 신공중보건 사업을 받아들여라라고 회의를 했던 게 오타와 회의예요. 그 이후에 이제 1990년대 들어가면서 많은 나라들이 건강 증진을 중심으로 한 신공중보건 사업을 전개해요. 그래서 신공중보건 사업은 단순히 질병 예방이 아니라 건강 증진에 좀 더 포커싱을 두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Health People 2010 뭐 요 당시에 이렇게 이제 그 슬로건을 내걸고 건강 증진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캐나다도 뭐 헬스 캐나다. 일본 같은 경우도 헬스 재팬. 우리나라는 헬스 플랜 2010을 그 당시에 2002년에 수립을 한 거고 그 이후에 2010년까지의 이제 건강에 대한 계획이었던 거고요. 2010년이 지났으니까 헬스플랜 2020으로 또 진행을 하다가 올해가 2020이잖아요.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내년 2021년이 되면은 헬스플랜 2030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2030년까지의 또 건강 증진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건강 증진과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럼 보건 사업에 대해서 좀 계략적인 걸 살펴봤고 구체적으로 보건 사업을 기획하는 내용들로 들어가서 지역 사회에서 보건 사업을 기획한다라는 거, 기획이라는 거 자체가 뭔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이라는 거는 보건 문제, 지금 보건 기획이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건강 보호 향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보건 문제를 해결을 해서 보건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서 건강보호 향상 이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 전략을 개발하는 게 기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역사회에서 보건기획이 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기획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목표지향적이에요. 왜?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싶
싶어서 만드는 게 기획이기 때문에 기획은 목표지향적이다.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 우리가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상황은 이렇고 현재 자원은 이렇고 앞으로의 어떤 추세는 이러니까 이런 우리가 확실하지 않은 미래지만 미래에 대해서 뭔가 전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목표를 지향한다. 라는 것. 그래서 목표지향적이다, 미래지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기획은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을 제시한다. 자, 기획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목표에 가기까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능률적이고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수단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수단을, 최적의 수단을 제시하는 게 기획이다라는 거고요. 자, 본질적으로 기획은 권한, 자원을 동반한다. 왜냐하면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자원을 가져다가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권한과 자원을 동반하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지향적이다라는 것. 자, 체계적인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이다. 자, 기획이라는 것 자체가 제일 위에서 국가가 정부 차원에서 세우는 계획이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각 지방 또는 행정부처에서 세우고 거기에 따른 하위 관리자들이 세우는 계획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어느 한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회적이거나 단편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속돼서 이루어진 상위기획, 중위기획, 하위기획 또는 장기기획, 중간기획, 뭐 단기기획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체계적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항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보건 사업을 기획할 때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우선 보건 사업을 기획할 때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현재 상태를 파악해야 돼요. 그 지역의 유병률은 고혈압 유병률은 어떤지 당뇨병 유병률은 어떤지 발생률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쭉 평가를 하고요. 노인 인구가 많은지 젊은 인구가 많은지 그 다음에 지금 상태는 이런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미래에 원하는 방향 목적도 제시가 돼야 되겠고요. 그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뭘 해야 될지 필요한 행동을 어떻게 지원할지 이런 것들을 자 기획에 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 자, 기획의 과정 요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기획팀 조직까지 문제로 나오진 않아요. 보통 이제 보건소에 뭐 보건소장이 발령이 됐다라면 거기가 기획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첫 번째 뭘 하냐면은 현황 분석을 한다라는 것. 지역사회 현황 분석. 어떻게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한다라는 거죠. 현황을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문제, 그 현황을 분석을 해봤더니 문제가 하나만 있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뭘 먼저 해결을 해야 될까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우선 해결해야 될 문제가 결정이 됐으니까 이 문제를 개선해서 어떻게 가자라는 목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 세부 사업을 계획한 다음에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왜 굳이 이렇게 기획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기획을 통해서 뭔가 전략을 딱 수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휘의 수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기획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 방침이 딱 마련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통제 수단도 되고요. 그냥 계획 비계획적으로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을 얼마나 쓸지 어디에 어떻게 투여할지가 계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고 업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수행 능력도 기획을 통해서 강화시킬 수가 있고 미래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상황이 생길 것이다라는 전제를 세우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대비의 기능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지역사회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지역사회 현황 분석을 한다라고 했는데 현황 분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현황 분석이라는 거 현재의 상황과 바람직한 상황의 차이 지금 우리 지역의 고혈압 유병률은 얼마인데 어느 정도가 적정해 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차이를 규명한 다음에 해결되어야 할 요인이 뭐고 해결하기 위한 능력은 있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분석하는 것을 현황 분석이라고 해요.
현황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기획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뭔지도 찾아내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그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지, 그 지역에 있는 보건의료기관이, 그 지역에 적절한 보건의료기관이 있는지,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 능력이 없다라면 어때요? 문제는 확인했는데 해결을 못하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현황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지 사업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지금보다 얼마나 좋아졌는지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업 평가를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자, 변화하는 환경이 보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도 예측하기 위해서 현황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럼 현황 분석에서는 어떤 것들을 주로 하느냐? 당연히 보건 문제니까, 보건이니까, 건강 문제이니까 그 지역 사회의 건강 수준이 어떤지를 평가해야 돼요. 질병의 유병률은 얼마인지, 발생률은 얼마인지. 그래서 그 지역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노인 인구가 많은지, 영유아 인구가 많은지, 여성이 많은지, 남성이 많은지, 또는 건강 수준, 질병의 유병률, 질병에 대한 부담, 그리고 그 지역 사회의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결정 요인이 무엇인지, 건강 불평등 문제는 존재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쭉 평가를 하고요. 자, 그 지역 사회에서 주로 가지고 있는 관심,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지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역 사회의 다양한 보건의료 체계는 어떤지, 그래서 실제 어떤 보건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평가하고, 보건의료 기관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평가해요. 자, 건강 문제랑 해결 능력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변화도 분석을 하죠. 그래서 현황 분석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쭉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현황 분석엔 그럼 어떤 자료들을 주로 이용을 하느냐? 자,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있는데, 1차 자료는 직접 수집한 거, 기획 담당자가, 현황분석 담당자가 돌아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하든 면접조사를 하든 관찰을 하든 직접 조사를 했으면은 1차 자료가 되는 거고요. 국민건강영향조사 자료나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자료, 이렇게 어떤 통계적으로 만들어진 자료를 갖다 쓰면은 그건 2차 자료라고 해요. 2차 자료, 이러한 자료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 자, 이렇게 해서 현황을 분석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뭘 한다라고 했어요?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라고 했어요. 우선순위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 중에서 우리가 뭘 먼저 해결을 해야 될까를 결정하는 건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이렇게. 자, 결정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이 있는데, 자,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은 네 가지예요. 문제의 크기, 문제의 심각성, 사업의 해결 가능성, 주민의 관심도, 그래서 유병도, 심각도, 난이도, 관심도라고도 하고요. 문제의 크기, 문제의 심각성, 해결 가능성, 주민의 관심도라고도 해요.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주민의 관심도인데, 뭐 그 기획자의 관심도, 또는 뭐 보건소나 어떤 이 사업 진행자의 관심도, 또는 전문가의 관심도라는 오답이 많이 나오는데, 지역 주민의 관심도라고 보시면 되고, 얘네들을 각각의 1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고혈압도 있을, 고혈압 유병률도 조사를 해보고, 고혈압에 대한 거, 당뇨병에 대한 거 다 조사를 했어요. 또는 뭐 영유아, 영유아 질병이나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고혈압의 유병률은 너무 높더라, 4점인데 심각도는 1점으로 굉장히 낮고요. 이 고혈압을 뭔가 해결하기 위한 해결 가능성은 한 2점 정도로 이렇게 높지 않아요, 난이도가. 자, 그리고 주민의 관심도, 지역사회 주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 당뇨병 유병도는 3 정도인데 심각성이 4로 높고요. 해결 가능성이 한 3점, 뭐 주민의 관심도가 2점이다.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를 다 곱해요. 얼마가 나오겠죠. 이 값이 큰 지역이, 큰 문제가 더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계산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결정 기법에는 측정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심각도를 뭐로 심각도를 측정할 것이냐, 해결 가능성은 뭐로 측정할 것이냐, 주민의 관심도는 뭐로 측정할 것이냐라는
척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단점이고 상대적 우선순위를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유병도, 심각도, 난이도, 관심도 중에서 뭐가 조금 더 우선순위가 높고 낮은지에 대한 기준이 없고 그냥 다 똑같이 1점부터 4점으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룸과 피켓이 제시한 BPR 기법. 그래서 주로 용어는 요 BPR 또는 BPRS 붙여서 시스템이라고 해서 BPRS 또는 BPR 기법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기본적인 우선순위 결정 기법으로 베이직 프라이어리티 레이팅이에요. BPRS, BPR 기법. 자, 공식이 먼저 나오는데 A 플러스 2B에다 C를 곱하고 그걸 3으로 나누는데 요 3으로 나눈 건 값이 너무 크니까 그냥 줄여주기 위한 거여서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럼 A는 뭐냐? 문제의 크기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문제의 크기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유병률로 문제의 크기를 측정하고 급성질환, 감염병 같은 질병은 발생률을 사용해서 문제의 크기를 결정을 하는데 점수를 0점부터 10점까지 부여한다라는 거. 자, 심각도, 문제의 심각도가 두 번째, B가 문제의 심각도인데 문제가 얼마나 긴급하고 중증도가 높고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큰지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0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부여하고요. 자, 사업의 효과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결 가능성을 0에서 10점까지 부여를 해요. 자, 그 이 점수를 가지고 여기에 대입을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건강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 크기는 7인데 문제의 심각도는 2고 사업의 효과가 1이다. 자, B라는 질병에 대해서 문제의 크기는 4인데 문제의 심각도는 똑같이 2고 해결 가능성은 7이다. 이거 똑같이 1로 맞춰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 점수가 똑같이 1점도 있고 2점도 있고 7점도 있어요. 근데 점수가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자, 얘는 7 더하기 2 곱하기 2니까 4에다가 곱하기 1이 되니까 13이 되겠네요, 그냥. 얘는 어때요? 자, 1 더하기 2 곱하기 2니까 4. 여기 곱하기 7. 7, 5, 35. 점수가 크게 차이가 나죠. 뭐가 영향을 많이 미친 거예요? 요 사업의 효과성이 마지막에 곱해지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업의 효과가 0이다 라고 하면은 곱하기 0이니까 0이 돼요. 어차피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고 문제의 크기가 커도 사업이 효과가 없으면 할 필요 없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뭐다? 사업의 효과성이다. 그래서 세 가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BPR 기법. 자, BPR 기법에 플러스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OPR 기법이라고 해요. 자, 곱하기 D를 해요, 마지막에. 이건 뭐냐면 D라는 것은 펄 팩터라고 하는데 사업의 적정성, 경제성, 수용성, 자원 확보성, 적법성 이 다섯 가지를 0점 아니면 1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우선순위 어떤 점수를 반영한다기보다는 사업의 어떤 그 실현 가능성, 우리가 아무리 사업이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거나 경제적이지 않거나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자원이 없거나라면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BPR 기법 계산하고 난 다음에 사업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0점 아니면 1점을 부여를 해요. 결국은 0점 아니면 1점을 부여를 해서 다 곱하니까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0점이면은 곱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실현 가능성을 보기 위한 것, 자, 업무 범위의 적절성, 사업의 적절성, 경제적 타당성, 수용성,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사업이냐, 자원은 충분하냐, 충분성,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적법성, 다섯 가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OPR, 펄 팩터를 보게 돼요. 자, 다음에 최근 기출 문제, 최근의 기출 경향이고요. 제가 이게 이 문제 황금 다이아몬드 기법이 원래 그동안 공중보건에 거의 출제된 적이 없었는데 시험 문제 보기로, 보건 행정 파트에서 한번 보기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걸 좀 밀었었어요. 2018년쯤부터 밀었었고 실제 나오기 시작하다가 2019년도에 서울시 문제도 나오고 전라도 문제도 나오고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아, 교수님이 이거 나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나와서 맞춰서 너무 기분 좋았다라고 저한테 피드백을 되게 많이 줬던 내용이 이건데 우선순위 결정 기법 중에서 이게 이제 최근에 출제 경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황금 다이아몬드 기법이라고 하는데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이걸 시행을 했고요. 이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다이아몬드를 그려요. 그리고 세 칸을 놔뒀죠, 이렇게.
자, 여기에 집어넣는데 이쪽은 자, 요쪽 라인은 우리 지역이랑 예를 들어 서울시랑 우리나라 전체 또는 서울시랑 뭐 경기도 이렇게 지역을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좋으냐, 어떤 지표가 좋으냐, 비슷하냐, 나쁘냐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첫 번째 줄에는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나쁘면 첫 번째 줄, 비슷하면 가운데 줄,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더 좋으면 아래 줄로 들어가게 돼요. 자, 요쪽은 우리 지역의 과거와의, 우리 지역에서의 과거와 지금의 비교예요. 그래서 5년간을 쭉 살펴봤을 때 과거보다 좋아졌느냐, 비슷하냐, 나빠졌느냐. 그래서 나쁜 게 무조건 첫 번째 줄. 우리 나빠졌으면 첫 번째 줄, 비슷하면 두 번째 줄, 지금 현재가 더 좋아졌다라면은 마지막 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렇게 크로스 되는 요첫 번째 칸은 어때요? 다른 지역이랑 비교해도 나쁘고, 우리 지역에서의 과거랑 비교해도 나쁜 게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그두 번째로. 그래서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거는 이렇게 비교해도 나쁘고, 저렇게 비교해도 나쁜 요 칸에 들어있는 것들이 첫 번째 우선순위. 자, 그 다음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들어가게 돼요. 아, 그래서 다시 이론을 보면은, 아이고, 황금 다이아몬드 기법은 그 지역의 보건 지표의 상대적 크기, 누구랑 비교했을 때, 다른 지역이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좋으냐, 나쁘냐, 그 다음에 변화의 경향, 과거랑 비교했을 때 지금 좀 좋아졌느냐, 비슷하냐, 이걸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라는 거고요. 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주요한 건강 문제를 선정한 다음에 이환율, 사망률, 변화 경향, 이것들을 자기 지역에서 변화 경향, 미국 전체랑 메릴랜드 주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상자 안에 넣어서 한 거고, 자, 이러한 기법은 각 지역별로 건강 지표가 확보되어 있으면 우리 지역의 건강 지표, 다른 지역의 건강 지표가 확보되어 있고 과거 추세를 알수 있으면은 뭔가 특별히 따로 입영률을 조사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쉽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형평성을 추구한다라는 거. 왜요? 다른 지역과 우리 지역을 비교했을 때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어떻다라는 것을 기준을 가지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추구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황금 다이아몬드 기법까지 해서 우선순위 결정 기법을 좀 살펴봤고요. 자, 다음에 나오는 게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목표와 전략인데, 지역사회에서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까지 결정을 했으니까, 현황 분석하고 우선순위 결정하고 했으니까, 목표랑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자, 목적과 목표를 비교를 해보면, 목적은 조금 더 궁극적인 것, 목표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이다라고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목표가 갖춰야 할 구체적인 조건, 기준, 스마트라는 기준이 있는데, 자, 스마트 기준은 스페시픽, 우선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미저러블, 측정 가능해야 된다. 그래야지 평가에 활용할 수가 있고요. 어프로프리에이트, 적절해야 돼요. 뭐에?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적절해야 된다라는 것, 적절해야 된다라는 것은 사업 목적과 맞는 적절한 목적이어야 목표여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리저너블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뭐가? 실현 가능해야 된다. 성취가 가능한 합리적인 목표여야 한다라는 거고, 타임 리밋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기한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교재에 없는데 제가 괄호 쳐놓고 넣어놓은 거는 요게 보건행정 교재 중에서 자, 스페시픽, 미저러블, 어프로프리에이트, 리저너블인데 요거를 어치버블, 그 다음에 릴리번트로 넣어놓는 교재가 있어요. 근데 의미는 똑같이 써요. 근데 사실 좀안 맞는 게 어치버블이 에이블이 요거 합리적인, 그러니까 성취 가능이어야 되고 의미상 릴리번트가 적절한이어야 되는데 또이그 요렇게 나와 있는 교재 제가 설명은 사업 목적에 부합함으로 넣고 있고요. 실현 가능한 것을 여기다 넣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 요렇게 용어를 쓰는 책도 있구나, 라고만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우리 기본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목표를 기술할 때, 이제 어떤 목표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을 때, 뭐, 어떤 문제를, 어떤 건강 문제를, 어떤 위험 요인을, 어떤 요인을 언제까지,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느 수준까지 달성하겠다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
자, 이러한 목표를 수립하고 난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보건사업의 전략을 수립하게 되죠. 자, 해결 방안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중재, 개입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러한 것들을 보건사업 기획에선 전략이라고 불러요. 자, 인간의 행동은 단편적으로 볼 수가 없고, 다차원적 요인들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보건사업을 할 때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보건교육이나 예방 서비스가 들어가고요. 개인 간 차원에서 어떤 네트워크나 그룹을 형성해서 뭔가 하기도 하고요. 그 조직적인 차원, 지역사회 차원, 정책개발 차원,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개인적인 수준으로 우리가 보건사업 기획을 할때 이렇게 이런 식의 접근 전략을 생태학적 모형이라고 하거든요. 보건사업 기획 전략의 생태학적 모형 또는 사회생태학적 모형이라고도 해요. 사회생태학적 모형이라고도 하고 생태학적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얘는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이런 전략을 개인 간 수준은 이런 거를 조직 차원에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정책 차원에서 각각의 전략을 이렇게 수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교육 행태 개선이라든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든가 개인 간으로 봤을 때는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후원자, 동료를 활용하거나 뭔가 비공식적인 지도자를 활용한다. 조직적인 차원에서는 조직 개발 이론이라든가 조직 관계에서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이론을 적용하는 거고요. 지역사회 안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나 홍보, 마케팅, 그리고 정책적으로 보건을 지향할 수 있는 정책을 옹호하고 개발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접근이 이루어져요. 자, 심화에 보건사업 기획의 전략 생태학적 모형에서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계속 언급이 나오죠. 생태학적 모형, 사회생태학적 모형. 요거 자체가 이 개인적 차원, 개인 간 차원, 조직 차원, 지역사회 차원, 정책 요인으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지역사회에서 보건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뭘 고려해야 되느냐? 당연히 지역사회에서 전략을 개발할 때그 지역 고유의 문화, 역량,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역사회 지지 협력을 확보해야 되겠고요. 전략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기존의 사업을 실패했다 또는 성공했다라고 했을 때그 요인이 무엇인지도 고려해야 되겠고요. 전략, 그다음 비전, 목표 이런 것들이 다 논리적으로 일관되어야 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보건사업을 단독적으로 하기보다는 보통은 여러 가지 사업과 같이 할때 시너지 효과가 있고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사업의 규모라든가 지속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하고요. 자, 그리고 전략, 평가, 보상이 항상 연계되어야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까지 해서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기획하는 내용까지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사업 평가 내용을 또 이어서 볼게요.